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치대전 뉴스입니다. 예전에는 대전을 대표하는 명소 하면 단연 첫 번째로 손꼽혔던 곳이죠.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보문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대전의 명소인 보문산의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근 우월드와 사정공원, 숲치유센터와 숲속 음악당 등 각종 공원과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보문산 행복숲길을 조성했습니다. 보문산 행복숲길 조성은 도시공원인 보문산에 순환형 임도망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산불 방지와 숲 가꾸기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또한 6월 14일 행복숲길 개통식 자리에서는 대사근린공원 내에 들어설 예정인 보문산 목재문화체험장 기공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전시립 연전국악원이 2016 기획공연 타시도 교류음악회인 화려한 만남을 6월 23일 시립 연전국악원 큰마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교류음악회는 대전시립 연전국악원과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하절기를 맞이해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와 빙과류 음료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217개소에 대해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3일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이치대전 뉴스를 마칩니다.